안녕하세요. 저는 창작집단 달 대표 남지원입니다. 창작집단 달은 춤을 추는 단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창작은 어느 춤만 가지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장르와 함께 공동 작업을 주로 추구하면서 다른 어떤 소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확장시켜서 모든 창작의 영역을 다 포함하는 단체입니다. 내가 연출을 해야 되는 작품은 연출자로서 관객이 되어서 보기도 하고 다른 무대들과 뭐 차별화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전해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아이템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내가 무용수가 되었을 때는 우선은 몸을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무용수로 계속 있고 싶지만 여러 여건상 무용수보다는 계속 그렇게 연출을 하게 되는 게 슬프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춤추자 이 거리에서 지금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해오고 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가게 안에 들어가서 가게 밖과 컨택을 하는 공연도 하기도 하고 분수에 물을 거리 이제 무용수들한테 다 뿌려가면서 춤을 춘다든지 어떻게 보면 행위 예술일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한데 그게 공연이 되는 그런 공연들이었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창작집단 달, 남지원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 작품의 형태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방법적인, 기술적인 연출로 남을 수도 있는 거지만 20년, 30년 뒤에 제가 없더라도 아, 이거는 그 선생이 하던 느낌이네? 그런 작업을 남기는 게 꿈입니다.